지금부터 코로나19의 공격 전략과 우리 몸의 방어 전략, 그리고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정확한 원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위한 우리의 출발점은 인체의 면역 시스템입니다. 호흡기로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신체는 바이러스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세포 군단과 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염 초기에 작동하는 방어 시스템을 선천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최초로 마주치는 선천 면역 체계는 두 가지의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12시간 안에 바이러스를 최대한 많이 살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바이러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선천 면역의 세포 군단은 살상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입자와 정상 세포를 구분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바이러스와 세균은 사람에게 넘는 분자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자들을 통틀어 PAMP라 부릅니다. 그리고 선천 면역 세포와 인체의 세포는 이런 바이러스의 패턴을 대략적으로나마 인식하는 초보적인 더듬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하나인 대식세포는 바깥의 수용체 더듬이를 통해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자신의 몸속으로 삼킵니다. 그리고 사이토카인이라 불리는 물질을 외부에 방출합니다. 사실 사이토카인은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그 기능에 따라 6가지 범주로 분류되긴 하지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이토카인은 다른 세포들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대식세포는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과 또 다른 선천 면역 세포인 내추럴 킬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이토카인도 분비합니다. 사이토카인 덕분에 대식세포의 메시지를 받은 NK세포는 대식세포 표면의 신호를 인식한 후에 또 다른 종류의 사이토카인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대식세포가 삼킨 바이러스를 화학물질로 살상해도 좋다는 NK세포의 최종 승인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NK세포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세포든 살상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매우 공격적인 세포입니다. 우리 몸의 정상세포들은 NK세포에게 자신을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자기 단백질을 붙여놓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 감염된 세포들은 이 표식을 없앱니다. NK세포는 표식이 없는 세포에게 죽음을 유도하는 물질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선천 면역이 정교한 메커니즘을 갖게 된 이유는 정상세포와 외부의 침입자를 확실히 식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아름답고 완벽해 보이며 신체는 어떤 바이러스와 세균도 물리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듯이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의 신체는 방어에 실패했을까요? 인체의 방어 전략에 대응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우 기만적인 위장과 효과적인 공격 전략을 진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안쪽에는 자신을 복제하도록 하는 설계도인 RNA가 있고 N단백질로 이것을 고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표면은 물을 좋아하는 인성분의 머리 부분과 물을 싫어하는 지방성분의 꼬리가 뭉쳐져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며 사람의 세포막도 이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인지질 구조는 특히 비누에 취약합니다. 비누의 성분 또한 머리와 꼬리로 구성되어 있고 꼬리 부분이 바이러스의 인지질 틈 사이로 침투하여 구조를 해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꾸준히 손을 씻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안정성을 포기한 대신 사람의 세포와 더 잘 결합할 수 있고 여러 기능을 가진 단백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 때문에 바이러스는 마치 왕관처럼 보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그리고 스파이크 단백질은 매우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폐의 세포 안으로 침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3개의 작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조 또한 밝혀진 상태입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의 가장자리 부분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ANG2라는 물질과 매우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ANG2는 혈압을 높이고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로 ACE2라는 수용체가 이 물질을 분해해서 농도를 조절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는 마치 ANG2처럼 ACE2에 단단하게 부착되고 세포 안으로의 유입을 촉진하는 단백질과도 결합하여 세포 속으로 들어옵니다. 알코올 세정제가 효과가 있는 이유는 세포와 결합하는 단백질의 고유한 구조를 변형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크게 변형되면 바이러스는 세포에 부착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세포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RNA를 밖으로 꺼냅니다. RNA는 어떤 단백질을 만들지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는 작업 지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이 RNA를 사용해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우리의 세포 또한 RNA라는 작업 지시서를 DNA에서 꺼내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바이러스의 RNA는 당연히 인체가 가진 RNA가 아닙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 또한 PAMP입니다. 우리의 세포는 이런 바이러스의 RNA와 단백질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세포는 바이러스의 RNA를 감지하고 주변 세포의 단백질 생산을 막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거나 NK세포가 자신을 공격하도록 유도하여 자폭합니다. 드디어 선천 면역 세포가 활약할 기회가 생기는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이 전략은 잘 작동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봉투 단백질은 DMV라는 이중 보호막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RNA를 감싸서 세포의 감시망을 피합니다. 이 덕분에 바이러스는 매우 안정적으로 우리의 자원을 훔쳐 자기 복제를 진행합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RNA에 고정되어 있던 N단백질이 세포의 사이토카인 신호를 억제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사이토카인 시스템을 교란합니다. 이 때문에 신체는 사이토카인 농도를 정상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사이토카인 폭풍입니다. 지연되었던 면역 반응이 한꺼번에 일어나 우리의 세포는 큰 손상을 입습니다. 코로나19가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면역체계는 정비를 마치고 반격을 준비합니다.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싸운 세포 중 하나인 수지세포는 특수한 구조를 가진 스파이크 단백질의 일부인 항원을 면역체계의 본진인 림프절에 배달합니다. 그리고 림프절에 있는 T세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원 조각을 MHC라는 단백질로 잘 포장해서 보여줍니다. T세포는 B세포와 함께 적응 면역이라 불리는 새로운 방어 시스템의 일부로 선천 면역보다 나중에 진화한 더 강력하고 정교한 체계입니다. T세포는 수지세포가 항원을 무엇으로 포장했는지에 따라 킬러 T세포와 헬퍼 T세포로 분화합니다. 그리고 대량 증식이 시작됩니다. 킬러 T세포는 NK세포의 역할 중 하나인 감염된 세포의 자폭 유도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특수한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NK세포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헬퍼 T세포도 대식세포에게 살상 허가를 내리는 NK세포의 역할을 일부 이어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헬퍼 T세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B세포의 활성화입니다. B세포는 두 군데에서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원을 인식하고 인식한 항원을 다시 포장하여 헬퍼 T세포의 신호를 받아야만 활동을 시작합니다.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가진 셈입니다. 하지만 B세포가 활동을 개시하기만 한다면 바이러스에게 전략적이고 막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항체의 대량 생산입니다. B세포에서 만들어진 항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정 항원에 달라붙는 특이성을 가집니다. 항체가 항원에 결합한다면 바이러스는 세포로 진입할 수단이 사라집니다. 항체는 크게 4개의 종류로 나뉘며 B세포에서 생산되는 항체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항체와 T세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반격을 가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신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당으로 코팅해서 항체를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항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가장 강력하며 T세포의 항원 인식 능력까지 더해져 인체 내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몰아냅니다. T세포와 B세포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항원의 형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적응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는 일정 시기가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고 항원을 기억하는 세포를 남겨놓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면역을 얻은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다시 들어온다면 이제 적응 면역은 즉시 활성화되며 이전보다 더 많은 항체를 생산하고 더 많은 기억 세포를 남겨놓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하고 난 후 우리 몸에서 한 달 동안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적응 면역은 매우 강력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백신입니다. 백신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목표는 결국 하나입니다. 바이러스의 항원을 T세포와 B세포에게 미리 학습시켜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적응 면역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는 과정과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배양하고 비활성화시킨 후 우리 몸에 주입하여 항원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시노백이 만든 제품인 코로나백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원 단백질만을 우리 몸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바백스가 이 방식을 활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노바백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RNA 설계도를 분석하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나방세포의 DNA를 변형시켜 스파이크 단백질을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활성 바이러스와 단백질 기반의 백신은 우리가 이전부터 사용해왔던 방식이긴 하지만 대량 생산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바백스는 이 문제를 나방세포로 극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기존의 백신 제조법을 개선하기 위해 현대과학은 바이러스의 단백질 제작 설계도인 RNA 자체에 눈을 돌렸습니다. 즉, 우리 몸에 항원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만을 집어넣어 항원을 직접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우리의 몸은 스파이크 단백질만을 생산해서 면역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론은 어렵지 않지만 RNA 백신을 만드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RNA는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물질이며 앞서 이야기했듯 신체는 외부 RNA를 인식하므로 이 RNA를 공격합니다. 따라서 RNA 백신이 성공하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용하는 다양한 위장 전략을 다시 거꾸로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히려 면역 체계를 속여야 하는 것이죠. 화이자 바이오엔텍과 모더나는 스파이크를 제조하는 RNA를 적절히 변형하고 지방 입자로 RNA를 포장해 이 백신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RNA는 여전히 불안정하며 대부분의 효소에 의해 분해될 준비가 되어 있는 깨지기 직전의 유리 같은 물질입니다. 이 특성으로 인해 극저온의 백신 유통망이 필요합니다. RNA 백신의 안정화 기술은 이 회사들이 직면한 또 다른 과제입니다. RNA 백신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RNA보다 더 안정된 설계도는 바로 DNA입니다. RNA는 정보를 저장하는 사슬이 하나인 반면 DNA는 두 개의 사슬이 견고하게 결합해 있어 더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을 선택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RNA를 기반으로 DNA를 재조립한 후 병원성과 복제 능력을 없앤 아데노 바이러스의 DNA에 끼워 넣어 안정성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흔히 벡터라고 부릅니다. DNA 벡터를 활용한 백신은 RNA 백신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를 운반체로 이용하는 경우 면역 시스템이 운반체를 감지해 파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벡터 백신의 제조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아데노 바이러스가 성공적으로 세포에 들어온다면 세포의 핵으로 벡터를 방출하고 벡터에서 RNA가 전사되어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세포가 분화될 때 벡터는 분해되므로 우리의 DNA가 오염될 일은 없습니다. RNA 또한 단백질 생산 이후 분해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외에도 얀센이라는 기업은 다른 종류의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용해 코로나 백신을 제작했습니다. 얀센은 이미 아데노 바이러스를 활용하여 2018년 콩고에서 대규모로 발생했던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을 성공적으로 제작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얀센이 또다시 도전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은 조금 특이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백신은 두 번 이상의 접종을 필요로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표면은 당으로 코팅되어 있어 항체가 부착되기 어렵고 증식 속도가 빨라 더 많은 항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항체를 만들어내는 B세포가 기억세포로 바뀌려면 약 한 달이 걸립니다. 이 시기 이후에 백신을 다시 접종하면 더 많은 기억세포가 생산된과 동시에 항체의 부착력도 향상됩니다. 이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면 사실상 세 번째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정말 많은 항체가 생성됩니다. 그러나 얀센은 이것을 포기하고 단 한 번의 접종으로 끝내는 백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은 빠른 접종으로 속도를 낼 수 있고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도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돌연변이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파이크 단백질 구조의 변형이 일어난다면 왜 새로운 백신이 필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백신이 필요해진다면 별도의 배양 과정이 필요 없는 RNA 백신의 제작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면 백신이 아닌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백신과 치료제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백신의 목표라면 치료제는 항체 단백질을 직접 주입해 바이러스의 항원을 무력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백신은 항체의 생산을 위해 항원을 이용하고 치료제는 직접 항체를 이용합니다. 우리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를 알고 있고 ACE2에 이것이 결합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므로 여러 방식의 보조 치료제에 관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완치된 사람들의 항체가 있는 혈작을 농축하거나 인공적으로 항체 단백질을 합성해 치료제를 만듭니다. 현재 항체 치료제는 일라일 일리와 리제네론,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의 셀트리온이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과 바이러스는 모두 유전적 진화로 군사적 능력을 확장해왔지만 사람은 유전적 진화의 한계를 넘어 또 다른 방식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문화적 진화입니다. 적극적인 백신 접종의 협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거리 두기를 지키는 문화는 사람의 생물학적 유전자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물론 백신의 안정성이 100%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오직 두 가지 선택지만이 놓여 있습니다. 모두가 백신을 맞고 극히 일부가 부작용을 경험하는 첫 번째 선택지와 최소 1억 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마다 수억 명씩 다시 사망하는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백신의 효과는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과 실험으로 검증되었고 백신의 접종을 반대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면 전 세계 인구의 70%가 동시다발적으로 면역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가 백신을 두 번 접종하려면 158억 개의 백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숨은 생명과학의 발전과 제약회사의 백신 생산 속도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총 2억 병의 백신이 사용되었고 미국에 이어서 유럽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한참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재적 위험성을 파악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다만 대중의 관심과 예산이 부족했을 뿐이었죠. 우리는 그 대가를 지금 한꺼번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니버스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세상을 아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으로 영상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위니버스의 콘텐츠가 충분히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유튜브 정기 멤버십으로 영상 제작에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